15시간 마라톤 준비를 했는데 아직 여러분에게 못 드리는 것은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영어로 된 것을 급하게 번역하면 되기 때문에 문장을 다시 또 이제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나중에는 다 나눠줄 거예요. 이 여러분들이 종교를 공부하는 때 애로사항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문과경 공부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공부할 개념적용도 그렇고 이 경전을 보고 논리적으로는 이해해도 수행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대중이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것보다도 보편적인 내용을 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대상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실이 얘기가 돼요. 그냥 보편적인 얘기해가지고는 수행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극권을 배울 때도 태극권 책이 아무리 좋아도 그림 보고 운동 배우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도장에 가가지고 한 시간만 배우면은 아주 간단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법은 경전에서는 점잖게 보편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구체성을 띄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실천 수행하는 법은 수행의 단체와 트레디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전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개념 적용이 있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한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실천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신수 신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 수행할 때 아 지금은 신, 지금은 수, 지금은 신, 지금 법해야지 이러지 않거든요. 신수 신법이 어디서 날라오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네 개를 동시에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수행하는 법은 글로 그렇게 표현되어진 것 같고 조금 다른데 지금 이 사념적용에 의지해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상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요거는 누구냐 하면은 미얀마에서 마하시 사야도 하고 그 다음에 참메일 사야도 우잔학가라고 하는 이 두 분이 내가 그 미얀마에 가서 수행 지도를 받을 때 영어로 정리해 놨던 것을 다시 이제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수행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한국에서는 보고 들은 적도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설명하는 게 과연 있었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 괴로움의 원인이 우리 무명 혹은 무지라고 아비디자라고 무지 그 다음에 그러면 괴로움의 원인 무지 무엇에 대한 무지인가 이 수행센터에서는 무지의 원인을 무신견 나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해요. 뭐 우리 그 주석서에도 보면은 조금 다른 걸 얘기하는데 수행 전통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나가 있다 유신견을 무명이다 불교 사대학파에서 어느 학파가 그렇게 얘기하죠? 유시각파 여기에서 유시각파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나가 있다는 그런 오해 그것이 무지고 그 오해 때문에 바로 고통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선풍기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선풍기가 꺼져 있어요. 다섯 개의 다리가 확실하게 보여요. 그런데 나라는 것은 마치 뭐가 되겠죠? 선풍기하고 비유하면 일광수는 회전하는 원과 같다. 눈에 분명히 원이 보여.
그런데 실제는 뭐냐. 그래서 분명히 보이지만, 경험적으로 보이지만 실제하는 것은 원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내가 없다. 그러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무언지를 낱낱이 보아내는 거, 이게 바로 비판사다. 실제로 지금 나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 덩어리들이 계속해서 생멸하는데 그것이 정신적인 현상과 육체적인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을, 그거를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직접 마음의 눈으로 다 봐버리는 걸 위바사나라고 한다. 그렇게 마음의 눈으로 다 봐버리면 선풍기의 그 멈춰있는 모습을 보고 선풍기는 다섯 개의 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아버리면 원으로 보이더라도 선풍기의 다리는 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다. 이제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모든 것은 조건에 의지해서 발생한다.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조건에 의지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원인이 없이 발생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이 공리는 너무나 간단한데 이거를 나의 인생에다가 적용시키는 사람 많잖아. 그럼 여기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몇 명 있어서 한번 들어봐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어떤 것도 원인이 없으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내려봐요. 자, 내가 이제 적용 일로 들어갈게. 다리가 잘려졌어. 사고가 났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어떤 것도 원인이 없이 발생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죠. 자, 그래서 내가 다리 하나가 잘려지는 것도 원인에 있어서 잘려진다 라고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상가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두툼하고 힘든 사람이 아침부터 중이 그렇게 재수없이 나다니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너무 그 말씀을 좀 심하게 하시네요. 그랬더니 뭐 그래서 뭐 한판 붙이려고 뭐 쌈 자른다면 죽을 막 그렇게 막 도전적으로 나와. 이럴 때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그런데 이럴 때 또 싸운다고 해서 나에게 그렇게 유리하실 일도 없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연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다가 누구에게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을 했나 보다. 그래서 이런 기분 나쁜 말을 지금 이제 인과로 듣는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일어난 상황을 인과로서 생각하고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것은 이제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원인이 사라지면 어떤 현상, 어떤 결과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태어남이라고 하는 결과도 원인이 제거되면 사라지고, 고통이라고 하는 결과도 원인이 사라지면 해결된다. 그래서 이 연기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적용을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괴로움이에요. 자,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제 부처님은 탐하, 애착, 가래라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괴로움의 원인은 갈래, 애착이다. 이거를 이제 또 연계에 오초라면 애착이 사라지면 괴로움이 사라진다. 그러니 이제
손과 역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집착 아니면은 갈래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 정신적인 상태는 무언가에게 조건 지어져 있어요.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그래서 이 갈래 애착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연기로 이 세상에 생겼다고 했으니까 뭐가 발생하면 그러면 무엇이 원인인지를 그거를 찾아야 돼. 그러면은 이 집착의 원인이 무엇인가? 집착의 원인은 사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사견인가? 나 혹은 너 그 다음에 영혼이나 자아가 있다라는 견해가 바로 잘못된 견해다. 이것을 이제 교리적으로 유신견, 색가야리띠, 그 다음에 악견, 악다리띠라고 하죠. 그래서 이 탐나, 이 애착의 원인은 그럼 뭐라고요? 애착의 원인은 바로 유신견 혹은 악견이 바로 애착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애착을 아무리 끊어보려고 해도 아에 대한 견해가 사견이 남아있는 한 애착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리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정신과 육체적인 현상, 정신과 육체적인 현상이 바로 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 우빠, 정신과 육체. 그래서 이 정신과 육체가 서로 연기를 연기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생하고 멸하고 생하고 멸하는 이 과정, 다시 말해서 선풍기가 돌아가는 과정, 자 이것을 나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어떻게 해서 정신과 육체가 서로 원인이 돼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생멸하는가를 알게 되면 이 나에 대한 오해를 끊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인과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교리 시간이 아니고 실제 수행할 때 어떻게 이제 보는가 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면 무지는 원인이고 유신견은 결과예요. 유신견이 원인에 대해서 애착이라는 결과를 낼게요. 애착은 원인이 되어서 괴로움이라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해결하려면 정신과 육체의 과정을 이해하면 그러면 무지가 사라지고 그래서 결국은 괴로움이 사라진다. 자, 여기까지가 왜 신수신법을 혹은 정신과 육체적 현상을 알아차려야 되는지 원인에 대한 설명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지나가다가 가끔 가다가 집이 철거하는 것을 볼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철거할 때 여러분들의 손목이 풀어지는 것 같은 괴로움을 느껴요? 안 느껴요? 전혀 안 느껴요. 전혀 안. 근데 그게 만약 내 집이라고 한다면 손목은 풀어져도 다시 병원에 가서 고치면 되지만 내 집이 무너지면 다시 저기 하려면 매력이 들거든.
차라리 손목이 부러진 걸 원하는 사람. 이게 바로 뭐냐면은 전혀 바깥에 있는 무정물도 나의 것이라고 하는, 나가 들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애착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괴로움이 발생하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TV를 보다가 뭐 가나 어디에 있는 뭐 짐승들이나 혹은 사람들이 죽을 때 안 됐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몸이 찢어지는 것 같은 괴로움은 느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짐승들이 나의 형제, 나의 부모, 나의 강아지, 그래서 이 소유격, 나나 나의 소유하고 연결이 되면 그러면은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괴로움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시작이 무엇이냐? 나에 대한 집착에서 그 애착에서 괴로움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애착이 없으면 어떤 괴로움이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신과 육체적인 현상을 알아차릴 때, 정신과 육체적인 현상을 알아차릴 때 애착을 없애는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다. 그래서 나의 실체를 보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애착을 없애는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다. 두 가지를 잘 생각해봐. 지금 이제 이런 수행을 저기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아심을 가질 거예요. 내가 하는 수행은, 내가 하는 불교는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화두를 들거나 아니면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수행을 하는 사람은 구태여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초기 불교와 설일체의부와 중간과 유시각파의 그 선종의 수행문을 얘기하는데 이 다섯 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섯 개가 다 연결되어 그래서 이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어떤 것을 하더라도 아주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봐야 돼요.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분석, 논리적인 사유, 철학적 생각, 선입견, 이것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도움이 되겠어요? 아니면 장애가 되겠어요? 왜 장애가 될까요? 지금은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상태인데 여기에 생각이 끼어버리면 이 생각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사과를 날 것으로 그냥 먹는 것으로 얘기한다면 생각을 통해서 보는 것은 사과라는 그림을 이 USB로 컴퓨터에 넣어서 사과라는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이곳은 먹어도 맛도 안 나고 그 다음에 향기도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duplication. 플리케이션을 뭐라고 하죠? 복사라고 하는 복사. 이 실체에 대한 그 그림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체로 넘어갈 때는 생각은 이제 장애가 돼요. 실체를 보는 데 있어서. 그러나 그것까지 가는 데는 생각이 도움을 주지만 직접 맛을 보려고 할 때는 그건 이제 장애가 돼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볼 때는 이제 생각이라고 여기서 딱 내려놓고 이제 이 생각은 뭐 하는 대상이에요? 알아차려야 될 대상인 뿐이에요. 알아차려야 될 대상. 이제 이렇게 생각이라는 것을 한켠에 내려놓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할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 몸과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의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몸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감각 기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몸을 감각 기관으로 바라볼 때 감각 기관은 무엇에 의해서 발생했어요? 업에 의해서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중생마다 업이 같아요, 달라요? 업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업이라는 감각 기관에 의해서 대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 대상이 각각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감각 기관을 통해서 바라본 대상은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만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요? 부처님이나 사선정 이상을 성취한 사람이 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지 그 이하의 사람들은 자기 업 따라 바라보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감각 기관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사물을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는 물질을 바라봐야 되는가? 몸을 바라봐야 되는가? 몸은 무엇을 이루었죠? 지수, 화풍, 사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이냐? 지수, 화, 풍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지수, 화, 풍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는가? 지수, 화, 풍의 성질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수와 풍 성질을 느낀다 했을 때 지대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은 딱딱함과 부드러움, 수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촉촉함과 건조함, 화대의 특징은 뜨거움과 차가움, 바람의 특징은 움직이게 하는 것.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게 하는데 가장 그 큰 역할을 하는 건 뭘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렇게 걸을 때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네? 바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이 바람의 힘으로 이 사람의 움직임 움직이기 하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서 있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앉게 하는 것, 이 모든 모빌리티, 움직이는 것은 바람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지수, 화, 풍 네 가지 특징을 그거를 그대로 느끼면 돼요. 자, 그렇게 느끼면 되는데 그것을 신이라고 하고 이 신에 대한 지수화풍의 느낌과 그 다음에 수념처 할 때의 느낌하고 비슷하지만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수념처에서는 고, 라, 불고, 불라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그 다음에 무덤덤한 느낌 이 세 가지만을 뭐라 그래요? 그거를 수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수와 풍 사대를 느낀 것은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 지대의 이 물질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래서 지수와 풍 사대에 대한 인식은 신에 속하고 고라 그리고 불락수는 수에 속한다 라고 하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좌선을 할 때 30분 정도 앉아 있으면
먼저 이 위파사나를 하는 사람들은 앉아있으면 30분은 최소한 꿈쩍도 안 해요. 그런데 이 30분 동안 숨은 쉬어야지. 숨도 꿈쩍도 안 하는. 숨은 쉬고 다른 몸의 움직임, 자세를 바꾸거나 손을 움직이거나 눈을 뭐 이런 모든 행위를 30분 동안 하지 않아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30분 동안 꼼짝도 안 합니다. 조금 어려울 거예요. 뭐 그냥 선방 오래 다닌 사람도 살짝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살짝 움직이는 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려고 할 때 먼저 쳐다봐야 돼요. Why? 왜? 고통스러우니까, 불편하니까, 불편하다는 것을, 그것을 알아야 돼. 불편한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움직여야 돼요. 자, 움직일 때, 움직이려고 하는 의도 없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움직이려고 함이라고 알아채야 돼요. 움직이려고 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의도가 있은 다음에 움직임이 있죠. 그거를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다음에 움직임을 바라보면 움직임을 암이 있어요. 자, 움직이려고 하는 의도는 오음 가운데 뭐예요? 의도는 행이에요. 의도는 행. 자, 몸이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오음 가운데서 색이에요. 자, 그리고 움직임을 암, 암은 뭐예요? 식, 암은 식이에요. 움직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파리 소리가 갑자기 저 옆에서 알라 알라 우리 인도에서 이 소리 많이 듣는데 회교 저 사원에서 기도하는 소리 그 시간 되면은 계속 그 약간 들리거든요. 그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아, 목소리가 좋다라고 뭐야 오음 가운데 뭐 생각은 뭐예요? 상해요. 지금 이제 선풍기 돌아가는 속도처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오온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일단 입바탕을 하기 시작하면은 의도, 그 다음에 움직임, 그 다음 움직임을 암, 움직임이라고 이름 붙임. 움직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뭐예요? 상이에요. 그 다음에 움직임을 이름 붙임을 아는 것은 뭐예요? 식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계속 이어지는데 이거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알아차려야 돼요. 이것을 다 알아차려야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오온을 다 알아차리려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거치는 것부터 알아차려야 돼요. 거치는 것이 뭐냐면 탐진치, 그 다음에 고락 무덤덤. 자, 이것을 분노가 발생했을 때 분노라고 알아차려야 돼요. 이 모든 정신적인 현상과 육체적인 현상은 무엇의 대상이에요? 알아차림의 대상이에요. 정신적인 현상. 그러면 알아차림의 대상이 있고 알아차림이 있어요. 이거를 아미다마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알아차림과 알아차림의 대상.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신과 신소. 알아차리는 대상은 신소고 알아차림은 신이에요. 그래서 신과 신소가 서로 사람의 인자처럼 서로가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알아차림의 대상이, 그러면 오음 가운데 알아차림의 대상은 몇 개가 있을까요? 오음 가운데 알아차림의 대상. 수, 상, 행.
되어요. 수상인데 아까 내가 얘기했을 때 몸에 지수화풍 4대를 느낌이 있다고 했죠. 자, 이게 이제 수영류센터나 그런 데에서 미얀마 본토에서도 여기서도 이제 학자들과 그 선사들도 살짝 헷갈려요.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수영류센터에 가가지고 지금 이 두 가지 느낌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어느 것이 진짜 쓰고 어느 게 가짜 쓰냐 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당황하시더라고. 많은 저기 그런 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아니겠냐고. 자, 수가 있어요. 수가 있는데 고라 불고불라 이것은 경전에 어디에서든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수능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지수화풍 4대를 우리 인간은 바로 볼 수가 없어요. 지수화풍 4대를 느껴야 되거든요. 그거를 딱딱함이라고 느끼고 그 다음에 이것을 뜨거움이라고 느끼고 촉촉함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둘 다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데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뭐냐? 이거는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고락 불고불락은 속재로 수념쳐고 그 다음에 지수화풍 4대를 느끼는 것은 그것은 진재의 수. 그래서 진재의 수는 물질에 기록되고 그 다음에 속재의 수는 그것은 수의 신수신법에 수에 기록된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 두 가지 종류의 수를 다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몸이 뜨거우면 뜨거운 줄 여러분들이 경영을 할 때 발바닥이 처음에는 차가워요. 차가워. 그런데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발바닥이 어때요? 뜨거워요. 그럼 뜨거우면 뜨거움이라고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차가움, 뜨거움, 촉촉함, 건조함 그리고 부드러움, 딱딱함 그 다음에 모든 모빌리티, 움직임, 뭐 풍계죠. 이 모든 것이 알아차려야 돼요. 자, 알아차릴 때 알아차림은 어디에 가까워요? 오후 가운데? 암, 식에 가까워요. 자, 그런데 이것을 그냥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붙여가면서 알아차려야 알아차리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름을 뜨거움, 차가움, 촉촉함, 건조함, 부드러움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알아차리면 이 이름은 어디에 해당해요? 상에 해당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걸으려고 하면 발을 들어 올림, 발이 나감, 발이 발을 내림, 발을 내리고 난 다음에 다음 이런 행위가 있어요. 처음에는 발을 들어 올림, 그 다음에 나감, 그 다음에 발이 다음, 발가락이 다음, 그리고 닿을 때 느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자, 이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미얀마에서 걸음 한 걸음 걷는데 30분 이상 걸린다. 이 안에 있는 모든 정신적인 육체적 현상을 다 읽어내려면 30분 걸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것만 지금 이것은 뭐냐면 지금 색이라고 하는 발의 움직이는 모양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발을 들어 올리기 전에 발을 들어 올리려고 함, 들어 올림, 나아가려고 함, 나아감, 발을 내리려고 함, 내림, 발가락이 닿으려고 함, 닿음, 그 다음에 발바닥이 따뜻함. 이거를 한번 걷는데, 이거를 다 알아차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하려면 마치 차를 좋아하고 벤담을 좋아하는 어린 꼬마가 갑자기 500개, 1000개 이상의 로봇가 있는 곳에 가면 한우성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1초에도 알아차림을 해야만 대상이 10개, 20개, 그 다음에 24시간 계속 알아차려야 되니까 다른 것을 할 여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을 하려면 다른 것을 할 여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하시 사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허리병 환자처럼 살아야 된다. 비파사나 선생님은 천천히 자기의 몸과 마음의 현상을 다 전부 다 알아차려야 돼요. 어떻게 온으로 다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색의 움직이는 모습과 그 다음에 느낌과 그 다음에 이름 붙이기와 그 다음에 의도와 그 다음에 그것을 알아차림 이 다섯 가지를 한 동작하고 관련된 이 오운을 다 이제 쳐다볼 수 있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신적인 현상과 육체적인 현상을 그것을 다 바라보게 됐을 때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알게 되냐면 여기에서 정신적인 현상, 어떤 욕구, 의도가 있고 그 의도에서 물질적인 현상이 있고 그이 의도가 사라지면 물질적인 현상도 사라지고 정신적인 현상의 일어남과 물질의 생겨남, 정신적인 현상의 사라짐과 물질의 사라짐 이것만이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을 뿐이지 그 어디에도 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알게 되고 이제 이 정신적인 현상과 물질적인 현상을 완전히 다 경험하게 되면 경전에서는 일주일 정도 24시간 집중하면 정신적인 현상과 물질적인 현상을 다 체험하게 된다고 해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나라고 하는 것, 유심견, 그 다음에 나라, 나 참나라고 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생각이 아니라 직접 다 보았기 때문에 유심견이 사라지게 되고 유심견이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은 뭐가 된다고 그러죠? 소따빠띠, 그래서 수다원 도에 들어간다라고 자, 우리가 이제 대상을 관찰할 때,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렬한 대상을 저절로 쫓아가요. 그래서 쫓아가니까 그거를 따라가면 돼요. 마치 여러분들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해. 근데 이 개가, 이 뚱뚱한 개, 키 있는 개가 뭐죠? 불독인가? 불독을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불독이 갑자기 뭐에 꽂혔어? 어디 있고.
나무 밑에 어디를 가고 싶거나 소변을 보고 싶거나 그래서 굴뚝이 막 가려고 할 때 개를 이렇게 못 가게 하면 가능해요.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굴뚝이 가려고 할 때 줄을 살살 놓아주면서 쫓아가면 완전히 도망가진 않잖아요. 그냥 그렇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그 힘을 따라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몸과 마음의 현상들이 일어날 때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마음은 저절로 따라가게 돼요. 그 따라가는 마음을 쳐다 보면 돼. 마치 개가 갈 때 저기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비판하는 성향 아니면은 화내는 성향이 강하다. 이건 좋아요 나빠요? 비판을 할 때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좋고 나쁨이 없어요. 뭐든지 알아차리기 좋은 대상이면 좋은 거야. 그래서 탐심이 많아서 나쁘다. 비판을 할 때는 탐심이 많아서 나쁘다가 아니라 알아차림의 대상이 약하면 나빠. 그래서 탐심도 그득하게 있고 진심도 그득하게 있고 그래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그래서 아 이것은 진심이다. 이것은 화냄이다. 이것은 비판이다.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게 가장 비파사나는 중요하다. 그것을 언제 24시간 내내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다 알아차리게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좌선을 할 때, 좌선을 할 때, 보헤카 센터에서는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를 이렇게 쫙 내려가면서 관찰을 하더라고요. 내려가면서 관찰을 하면 어디 딱 걸리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어디에 느낌이 조금 강렬하게 오는 데가 있어요. 그죠? 그 강렬하게 오는 느낌을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그래서 그 작은 느낌을 분명하게 느끼도록 하는 거. 이제 그게 중요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이제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세세한 것의 느낌을 가진다면 희노애락에 너무 자주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대답했냐면 여기는 대상화를 지금 하고 있잖아. 여기에 대상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머리에 따가운 느낌 아니면은 눈에 침침한 느낌, 그 다음에 코에 막힌 느낌, 느낌 하면서 알아차림의 대상하고 알아차림하고 분리가 계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리를 계속하기 때문에 지금 그 느낌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만 그것을 대상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모든 것을 대상화해서 그것은 나도 하는 것, 내 것도 이제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머리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제 느낌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지금 한번 한 1분 30초만 한번 해봐요. 눈을 감고 머리 100회에서부터 그 다음에 더 아래로 이마, 눈썹, 눈, 귀, 코, 입술, 목, 왼쪽 어깨, 왼
이렇게 알아차릴 때 느낌이 오면 이름을 붙여야 돼. 자, 어떻게? 난 지금 현재 손바닥이 짜릿짜릿해. 그래서 손바닥 짜릿짜릿함. 손등 무거움. 그 느낌을 이름을 붙여서 알아차리는 거야. 목 가슴 귀 관절 왼쪽 무릎 왼쪽 종아리 발목 발등 발바닥 찌릿찌릿함. 자, 여기에서 발바닥이 찌릿찌릿함이라고 할 때 이름을 붙일 때 사람들은 이름 붙인이라고 처음에 느꼈던 찌릿찌릿한 느낌을 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느낌, 찌릿찌릿한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을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 찌릿찌릿함을 그것을 느끼면서 알아차리면서 찌릿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신념체가 되는데 몸을 위에서 아래로 훑으면서 일어나는 느낌. 자, 그래서 조금 오래 앉아있으면 발이 저림 혹은 허리가 아픔 왼쪽 어깨가 아픔, 가슴이 답답함, 뭐 등에 한 30분 한 시간 앉으면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현상들을 전부 다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놔주는 거. 그래서 몸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몸에 일어난 어떤 느낌이든지 그 모든 느낌을 알아차림의 대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요. 명상의 주된 대상과 그 다음에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것들. Primary, secondary.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 명상의 주된 대상과 간헐적 대상. 이제 그런 것이. 주된 대상은 이제 일반적으로 단전이에요. 그래서 주된 대상은 단전에서 숨을 들이쉬고, 그 다음 숨을 내쉬고, 라고 이제 하는 거죠. 자. 숨을 들이실 때 일어나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오음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마음으로 바라봄.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요. 단전에. 자,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오음 가운데 뭘까요? 마음으로 바라보는 오음 가운데 식이에요. 자,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 숨이 들어갔을 때 일어남, 배가 일어남, 숨을 내쉴 때 이제 공기가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해봐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단전을 향해 있고 그 다음에 배가 일어남, 사라짐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배에 대한 느낌이 있어야 돼요. 자,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느낌은 여기에서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지수화풍 가운데 하나예요. 자, 호흡이 들어올 때는 지수화풍 가운데에서 뭐에 해당해요? 호흡이 들어올 때는 풍,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들어오는 것과 그
그다음에 배가 빵빵하면 일어남. 그다음에 배가 꺼지면 사라짐. 자, 요거는 풍대를 느끼는 거예요. 자, 제일 처음에 쉽게 느끼는 것은 풍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뭐예요?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쉴 때 여러분들이 손을 이제 배에다가 단전에 갖다 대면 숨이 가득 찼을 때뭘 느껴요? 배가 딱딱함. 자, 숨을 내쉬고 배가 부드러움. 딱딱함, 부드러움. 그건 무슨 대에 해당하죠? 지대에 해당해요. 자, 그래서 풍대 다음에 지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서 일어남. 사라짐을 하는 거예요. 자, 일어남 할때 여러분들은 배가 불러오는 것, 사라짐, 배가 쪼그라드는 것을 느끼고 그냥 일어남 사라짐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 너무 가운데 뭐예요? 그건 상. 그 다음에 배가 불러오고 쪼그라드는 것을 느끼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풍대의 수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수 원래는 세계에 해당해요. 근데 이제 수라고 집어넣으면 수를 우리 느낌을 느끼니까 진제의 수는 이제 지대고 그 다음에 속재의 수는 수에 해당하니까 자, 그래서 풍대를 느끼게 이렇게 해서 색 그리고 상 그다음에 식, 수 이것들이 이제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서는 숨을 들이쉬려고 함, 들이쉼, 내쉬려고 함, 내쉼, 들이쉬려고 함, 들이쉼, 내쉬려고 함, 내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들이쉬려고 함은 뭐예요? 그거는 행, 의도고, 그 다음에 들이쉼은 색이에요. 내쉬려고 함, 의도, 그 다음에 내쉬는 색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온을 계속해서 단전에서 알아차려요. 자, 그런데 초보자는 이렇게 알아채지는 과정 속에서 뭐가 많이 들어올까요? 안절 이상은 뭐가 들어올까요? 생각이 들어와요. 자, 그래서 생각이 들어오면은 생각이라고 알아채야 돼요. 그 생각 중에서 화를 내는 생각이라고 하면은 화남이라고 알아차려야 돼요. 남을 비판하는 입장이라면 비판함이라고 알아차려야 돼요. 슬픈 생각이라면 슬픔이라고 알아차려야 돼요. 그 다음에 졸리는 게 일어나면 졸림이라고 지금 내 현재에 있는 모든 현상이 뭐의 대상이에요? 알아차림의 대상이다. 그래서 이 모든 현상을 알아차리게 되면, 그러면은 이 마음 챙김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사람들은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에 첨벙 빠지고 화가 나면
화에 몸을 맡기고 즐거운 일이 생각나면 즐거움에 몸을 맡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을 대상화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화하지 않으면, 대상화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대상화하지 않으면, 아, 저 여기에서 이제 또 발에서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허리에서 통증. 나같이 수십 년 전에 허리를 다친 사람은 앉아 있으면은 그 아픈 상태, 아픈 데서 신호가 와요. 그러면은 거기에 심하게 한 10분 정도 관찰을 하면은 그쪽이 느슨해지고 부드러워져요. 그러면서 우두둑 하면서 교정을 딱 해줘. 만약에 교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교정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 일상생활하는데 뭔가 쩔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계속 매일매일 교정을 하지. 근데 언제 자근할지. 그렇게 그 통증이 있으면 알아차리고, 가려움이 있으면 가려움이라고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그 대상들을 알아차리다가 다시 그런 강한 생각들이 사라지면 다시 단전의 호흡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알아차림의 대상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알아차림을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의 정신적인 것과 색수상의식의 생멸을 뚜렷하게 보지 못하고, 뚜렷하게 보지 못하면 그러면은 돌아가는 선풍기의 원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믿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은 믿음이 생기면 그러면 나에 대한 집착을 하고, 나에 대한 집착을 이제 하게 되면 그러면은 뭐가 발생해요? 거기에서 바로 집착으로 인해서 그 집착한 대상이 변하거나 무너지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질 때 고통을 보게 되는, 그 고통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 정신적 현상들을 다 알아차리고, 정신적 현상들과 육체적 현상들과 그것을 암,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는 무엇을, 우리는 자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자아가 없는 것을 바라보게 보게 되면 무슨 감정이 생길까요? 기쁨이 생겨요. 무슨 기쁨이 생겨요? 난 드디어 깨달았다. 동네방네 다니면서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앉아있는 것이 너무 괴로워. 왜 괴로워? 이거를 날아다니면서 다 얘기를 소리치면서 외쳐줘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어. 그것이 너무 괴로워. 이건 뭐예요? 기쁨에 사로잡혀서 다시 자기에 대한 집착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또 어떻게 돼요? 기쁨, 행복감이라고 다시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무아를 보았음. 그래서 내 머릿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은 전부 다 알아차려서 대상화를 해야 돼요.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통감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알아차림으로 그렇게 이제 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먹으려고 함, 손을 움직이려고 함, 손이 움직임, 젓가락이 음식을 향해서 나가려고 함, 젓가락이 음식을 향해서 나감, 음식을 붙들음,
붙들은 것을 들어올린 것을 입으로 가져온 것을 입안으로 넣은 것을 이로 깨물은 것을 삼킨 것이 아래로 꼬르륵 내려가면 이것을 다그 현상을 숟가락이 국물 속으로 들어갔을 때 국물 속으로 들어감, 그 다음에 국물을 떴을 때뜸 그것을 입에 넣었을 때 넣음. 그래서 모든 행위를 다 알아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모든 행위에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의도가 내 인생에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그 모든 걸 어떻게 해서 무의식적으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위가 최대의 적이에요. 이 무의식적으로 죄를 짓고, 무의식적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무의식적으로 여러 가지 악행을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무의식을 알아차리지 않으면 그러면은 본래를 완전히 다스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목욕을 할 때에도, 그 다음에 집에서 움직일 때에도 모든 동작이나 움직임과 의도를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고, 이름을 붙여야 되고, 걸을 때는 들어올림, 나아감, 내려오라고 그렇게 이제 그 이름을 붙여서 알아차리게 거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마음이 여러 가지 헤맬 때 헤맴이라고 알아차리고, 방해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함이라고 그렇게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경행을 할때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마음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발의 움직임을 알아차려야 되는가, 아니면은 모양을 알아차려야 되는가. 이제 우리는 발의 모양을 마음속으로 상상하거나 쳐다보는 수가 있거든요. 발을 쳐다보거나. 아, 요거는 아니에요. 여기서 발의 움직임을, 그거를 우리는 알아차려야 돼요. 왜 그러죠? 우리는 이 물질은 지수화통 4대 중에 하나로만 봐야 돼요. 그래서 물질의 모양은 지수화통 4대에 들어가지 않고 그것은 내가 상상으로 조합으로 만드는 겁니다.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조합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움직임이에요. 풍대에 의해서 발이 움직이는 것. 어떻게 움직여요? 들어올림, 나아감, 내려놓음. 이라고 하는 그 움직임만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들어올리는 움직임은 하나의 과정이고, 알아차리는 마음은 또 하나의 과정이고, 발이 나아가는 것은 하나이고, 알아차리는 것도 또 다른 하나고, 이렇게 정신적인, 육체적인 두 과정을 완전하게 이제 자각을 하게 되었을 때, 그랬을 때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나라고 하는 자,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그런 이제 나라는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 어떤 그 나에 대한 애착도 욕망도 생기지 않고,
애착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인 괴로움은 생기지가 않고 다만 발을 들어올리고 나아가고 내려오는 그런 과정만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알아차림이 점점 이제 깊어졌을 때 이때는 발 한번 들고 나아가고 닿는데도 수십 수백 가지의 그 움직임들이 다 하나하나 보이게 되는데 그 하나하나 보이는 것을 다 이제 알아서 보게 되면 그러면은 어디까지 보이느냐 하면은 원자의 세포들이 빠르게 발생하고 사라지는 것까지 보여요. 언제? 걷는 과정 속에서 발에 있는 원자들이 끊임없이 생멸하고 생멸하는 것이 그것은 어떤 식이에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점점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 그것들이 깜빡깜빡깜빡인 것처럼 그렇게 생멸하는 것, 그렇게 보여요.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하나의 발이라고 하는 튼튼한 모양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원자들이 계속해서 생멸하는 그런 깜빡깜빡 점이 있는 그런 모양으로 자기 몸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들의 합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나의 몸과 나의 정신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하구나. 그리고 이 무상한 것, 무상한 것은 바로 고의 본질이구나. 그리고 거기에는 아가 없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무상, 고, 무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상태를 마음으로 직접, 마음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마음의 눈으로 직접 보았을 때 이제 거기에 이제 무아를 보았으니까 또 수다원을 이제 얻게 되고 수다원을 얻었을 때 고집 멸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이지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상태가 되었을 때야 고집 멸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팔정도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팔정도를 깨닫게 되는데. 좀 길이니까 좀 이따가 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위파사나 수행을 실제로 하면서 수다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깨달음에 들어가는 사승제를 깨닫는 것을 그것을 전에 설명했던 것하고는 좀 전에 설명했던 것하고는 살짝 다르죠. 살짝 달라요. 그래서 불교를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나는 생각만 해서 이해하는데 그것까지만 알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재미가 없고 지금 내가 얘기한 이런 수행은 도저히 이제 가까이 못 가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생각의 껍질을 벗겨야 체험해야 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따라서 실제로 따라오지 못했어요. 가끔가다는 좀 쫓아왔지만 내 부분은 머리로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확실히 실감이 나냐면 우리 이제 그 마지막 30일 날 2박 3일 그거를 실제로 한번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정신현상. 사람은 깨어있거나 졸리거나 둘 중 하나. 조는 상태, 자는 상태도 알아차림의 대상이 돼야 되고 깨어있는 상태도 알아차림의 대상이고 숨을 쉬는 것도 알아차림의 대상이고 몸에 통증이 있어도 알아차림의 대상이고 생각과 잡념이 일어나는 것도 알아차려야 되고 전부 다 이름을 붙여서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하는데 이 알아차림이 점점 내 경험으로는 일주일 되면 굉장히 날카로워져가지고 평상시에 1초에 두세 개 알아차림하는 것이 한 일주일 정도 계속하게 되면 정신이 아주 그냥 순방처럼 번뜩이 가지고 1초에 60개 이상은 바르락 하고 다 알아차려요. 그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예민해지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실제로 경험을 해야 그래야 뭐를 알라고 한다고요? 몸의 현상과 정신적 현상이 무상하고 보이고 무아라는 것을 자기가 체험을 하게 되고 이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이 제법 무아라는 얘기는 영원히 남의 나라 얘기일 수 밖에 없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도 이거를 이제 한 번이라도 체험을 해봐야만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35분에